진행합니다. 오늘은 스카이 거울로드의 전설 집을 시작해 왔어요. 이렇게 재밌었어. 아, 저도 해야 돼요. 감독님 하나 카. 참 카이 이 이렇게 재밌었어요. 이렇게 재밌었어요. 예우가 있으면 뭐 기자 간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카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기자 간다면 안 했어요. 내가 안 하는데. 네, 지금 이 영화의 그 마케팅 포인트가 제가 돼가고 있어요. 지금.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.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의 성취일 수 있는 게 많은데, 카이가 어느 정도 안정적 스코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, 한국 애니메이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. 제작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카이가 잘 되길 바라죠. 이 여동생을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되죠. 그래서 모험을 떠나면서는 이겨내고 드디어는 자기 동생을 구한다. 이런 내용이 되죠. 스포일러 아니야? 구한다. 구할지 안 구할지. 구할지 안 구할지. 아직 구하겠죠. 이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영감 자체를 그냥 몽골 여행하면서 이렇게 떠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적당한 이야기가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보다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. 네,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? 지금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약간 너무 웃음이 너무 공동체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질문이 약간 망감을 교차하게 저분이 한때는 약간 슬림한 때가 있었습니다. 우리 가족들이 저거 동글동글해요. 얼굴들이 동글동글해요.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이 캐릭터도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작품 참 힘들게 만드셨게 되게 느낌이 들었고요. 제작 하시면서 상황이 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사실은 뭐 되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이라고 하는 게 수입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보잖아요. 나오는 관객 수가 한 30만 정도 돼요. 매출로 따지면은 극장이 가져가는 걸 빼면은 9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. 9억 원 정도라면은 한 5억 원 정도만 써야 극장에 이렇게 포스터도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빼면은 4억 원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. 근데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, 사실은. 이 원래 캐터 디자인을 처음 하게 되면 한 500페이지, 뭐 1000페이지 이렇게 되는 설정집을 사실은 만들고 들어가죠, 이렇게 작품들이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는 안 되기 때문에. 우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었죠. 그래서 저는 캐릭터 디자인을 하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저도 제가 전에 이렇게 회사 들어가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없거든요. 굉장히 많아요. 스케치가 굉장히 많은데.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, 그래서 문해 영화이라는 원작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, 그거를 무대를 몽골로 옮겼어요. 그래서 더 아시아적인 느낌에서 만들어내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, 이렇게 슬로기 왕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정령들 종류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귀여운 종류도 많이 나와가지고, 이렇게 재밌게 더 재밌게 만들었어요. 한국 애니메이션 화이팅입니다.